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천 시민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시의원 서학원입니다. 제 8대 이천시의회도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7대 이천시의회 4년을 쉼없이 달려온 저로서는 잠시 호흡을 고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의원이라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원은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고 민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민을 찾아뵙고 선거구민의 일에 솔선수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세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너무 올라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고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이 지난 1년 동안 의원 발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 중에 기억에 남는 조례가 있다면 한두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023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가 있었던 한 해입니다. 특히 범죄의 피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집중되었었던 부분이 있었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중앙정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 중 이천시 안심기각길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이러한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약자 등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올해 이천시는 안심기가를 위한 조명시설과 CCTV, 보안 등 비상벨 등 우범지역에 설치를 해 취약지역이 많이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저로서 시민들의 안전기가에 한 손을 보탤 수 있어 보람을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이에게 생활 안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우리 국가에 희생하셨던 우리 독립유공자 및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발의하였고 아무튼 현재 지금 집행부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올해부터?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그 밖에 뭐, 많이 조례가 있겠지만은, 다 이 자리에서 소개할 순 없고, 의원님이 그 조례 중에 또 좀 아쉬운 조례가 있다면 어떤 좀 조례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이천시 아이들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취약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부모로서 아이 키우며 살기 좋은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고민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지난 7대2에서는 뭐 모자보건 조례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많이 발의했었습니다. 그 조례들이 시민 생활 속에 아이 키우기 좋은 이천시 밑거름이 되어가는 것을 지난해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기 위한 기반 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한 이천시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였고 뒷받침할 후속 조례가 발굴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조례는 시책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어 집행부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조례에 한 발 앞서 시책을 반영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의원님이 그 며칠 전에 우리
본회의 때 의원님이 시정 질문을 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개가 넘게 질의를 했어요. 그 다른 의원들보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조례 그 질의 내용을 보면 뭐 군문화 축제가 있고 이천시 전체 축제에 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광고동 체육관 또 군 가족 삶의 질 향상 영농 폐자재 목욕탕 건립 뭐 무인 항공 방제 뭐 많은데요. 이 중에 그 시정 질문을 한 것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군문화 축제에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 축제는 제가 초선 때인 18년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전시 집행부에 건의를 하였던 부분입니다. 그 군문화 축제가 축제로서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군문화 축제를 통해서 이천시에 주둔하고 있는 항공작전사령부 7군단 특수전사령부를 통해 이천이 또 다른 이제 미래의 먹거리 방위 산업으로 도약하자라는 취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방위 산업 특히 이제 대한민국 방산은 세계에서 대한민국 방산하면 모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세계적인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걸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예, 그 중심에 저는 그 방위산업 그 중심이 이천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기업에서 그 제조하고 생산하는 그런 방위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모여 모듈형 방산 단지를 조성하고 싶은 제 계획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뭐 항공작전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특수전사령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7군단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 등 정부가 7강의 부대들이 이천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의 장비를 통해서 이천시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 전 국민들이 아마 이천시에 그 방위산업 전시회처럼 열리는 축제를 보러 아마 이천에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틀이 마련해진다라고 하면 방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향이 목표가 정해지는 과정이 있고요. 또 그런 사례를 또 많이 또 저는 또 연구를 했고 공부를 해서 그런 기틀이 마련해진다라고 하면 이천시가 이제 하이닉스 반도체 이어 또 다른 방위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네. 그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자면 이 군문의 축제와 관련해서 이 축제가 진행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이게 축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항공작전사령부에는 그 저희가 최신의 헬기가 지금 장비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네네. 미군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동일시되어 있는 장비이죠. 네. 세계 최강의 장비들이 대한민국 중심 이천의 항공작전사령부에 지금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요. 네. 그 장비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볼거리를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전사령부 우리 이제 또 주둔하고 있는 특수전사령부가 있습니다.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장비 또한 뭐 세계 어느 부대에 견줄 만한 그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것 또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제 7군단 이제 7군 기동군단인데 이제 7군단 지금 최강의 전차를 7군단 기동부대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동부가 최강의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동부가 이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대한민국 쪽에서 최고의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장비들이 그 세 부대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한 곳에 모여 네.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천에 뭐 쌀 홍보나 또 도자기 네. 홍보나 그 다음에 뭐 복숭아 홍보 등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모색할 수가 그래요. 있죠. 네. 그 상상만 해도
참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는 뭐그뭐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거를 군인분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행사를 보여주시는데요. 그 성남에서 제가 97년도인가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에어쇼가 열렸었거든요. 1년마다 한 번씩. 근데 지금은 그 에어쇼가 동부가 최고의 그 방위 산업의 전시회로 이제 탈바꿈돼서 세계 각국의 그 방위 산업에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예, 그 참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상급들이 오셔서 우리나라 무기를 보고 구매해 가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커리큘럼이 짜여진다라고 하면 이천시도 또 다른 예, 그 하나의 그 방위 산업이 메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첨단 장비들이 들어오고 수용을 하려면 장소도 꽤 넓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장소가 지금 많이 고민되어지는데, 뭐, 부발 운동장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 헬기가 착륙할 수 있어야 되고, 전차가 전시되어야 되고, 좀 뭐, 특수전 사령부들이 낙하시험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그렇죠. 부발, 그러네요. 운동장이 종합운동장이 맞습니다. 딱 제격이네요. 적절한 것 네, 같아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대됐는데요. 그거 진짜 진행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볼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전에 그 항공작전사령부 사령관님이랑도 이 부분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랬군요. 진행을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이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셨나요? 시장님은 뭐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축제 관련된 거는 뭐 그냥 지금도 뭐 군부대 우리 메인 축제에 서브로 오셔서도 하니까 뭐그 정도 충분하다는 이 정도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거 잠깐 이렇게 두고 상상을 좀 했는데, 이거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 31개 시군 중에서 군문화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31개 시군, 뭐, 특히 이제 그때 지난 그 이제 황작사 사령관이랑 얘기했던 게 이제 논산에서 지금 제 계획을 추진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거기에는 지금 황작사에, 우리 황작사에 가지고 있는 장비가 그쪽에는 없습니다. 최신의 장비가 아니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장비를 그쪽에 좀 와서 전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여기는 준 전시 태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뭐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잡혀 있는데 거기는 이제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수 없는 이동에 대한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지원하고 뭐든지 할수 할수 있는데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또 이건 또 아이들의 또 미래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래요. 부분이거든요. 네, 아이들이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아이들의 그 지금 황작사를 견학을 통해서 이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항공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를 직접 보고 체험하고 시뮬레이터까지 체험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미래의 그 어떤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꿈이 회전익 조종사였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다가 이제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조종사, 회전익 조종사가 될수 있고, 또 관제사, 이제 그 관제탑에서 근무하는 또 관제사가 될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헬기 정비를 통한 또 정비사가 될수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아시겠지만, 한국의 그 헬기가 지금 이제 LAH라는 헬기가, 소형 헬기가 지금 제작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그 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국가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이천에 아이들이 또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분포돼서 학생들이 그래. 분포되고, 이천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의원님, 할 말은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네, 이게 알겠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건 다음에 한번 좀 기억을 하고요. 또 시정 질문에 우리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한 게 저출산 대비해서 또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돼요. 2002, 지금 이제 아이들이 지금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1065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현재 이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출생률이 좀 저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지금 출생률이 0.78명입니다. 이제 거기에 저희는 그래도
그래도 아이들을 출생하는 도시로 네. 네,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지금 이제 저희도 저출산, 저출생, 그다음 인구 소멸 도시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이천시도 이제 고령화 도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젊은 분들이 이천을 뭐 중고등학교 다들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 이천을 떠나는 이런 이제 도시인데 이천에 다시 돌아와서 이천에서 기반을 잡고 이천이 이제 이천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곳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 곳으로. 근데 지금 이제 모든 이제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려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이천형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정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님 답변은 어떤가요? 뭐 적절 공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네. 뭐 이제 그 인구 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고민하는 기구를 만든다는 부분은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도 다 발벗고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도 여기에 발맞춰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지원을 해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더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공감하는 네. 부분입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 참 그 열심히 한 해를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뭐 내년에 선거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또 의회에 또 집행부도 다시 또 뽑아야 되고 하는 이런 일이 의회는 또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님이 그 더불어민주당 소수당의 어떤 재선 의원으로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랄지 또는 여기 원 구성에 있어서 어떤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뭐 국회 그러니까 저기 의회 시의회 이제 의장단은 내년 이제 7월 1일부로 다시 재편성이 네. 되는데요. 그 뭐 저희는 이제 일단은 이제 소수 당으로서 저희 네.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세 분이 계시고 예, 국민의힘은 이제 여섯 분이 계시는 부분이라 아무튼 상임위원장 세 석과 그다음에 이제 의장 부의장 이렇게 이제 상임위 의장단이 꾸려질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뭐 이제 국힘에서 국민의힘 쪽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뭐 생각하신 보관은 있으신가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분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제 의정하는 의정 생활을 의정 기간 동안은 시민분들이 예, 집행부에 대한 그 중심에 제가 있어 그 부분을 해결해드리고 그리고 시민분들이 행복하고 이천시가 정말 변화되는 이천시 그다음에 발전되는 이천시 아까 제가 시정들을 통해서 우려되었던 부분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건의사항 정도로 생각하고 정말 이천시가 시민분들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 네. 올 한 해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 한 해를 또 맞이하는 새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우리 의원님이 혹시 나름 내년 의정 활동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면 그것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네. 저는 뭐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이천시가 이제 하이닉스라는 그 반도체 그 회사가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뭐 3, 4분기 때는 이제 흑자로 전환돼서 뭐 좀 더 나은 그런 이제 이천시 재정에 큰 부담을 해주시고 계시고 뭐 하이닉스 우리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어려운 시기를 지금 겪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천시는 또 하이닉스의 또 세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 비중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그 부분도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내년에는 또 이천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내년에는 하이닉스에서
지방세 부분이 이제 전혀 전무이기 때문에 이천시가 아무튼 2024년 후반기부터 2025년도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아마 시 재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그 방위 산업에 관련된 기틀을 좀 마련할 겁니다. 네. 마련을 하고 네.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특수전 사령부, 항공작전 사령부, 7군단 등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이천시에 이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한 작사는 내일부터 아무튼 이제 그 아이들이 방문을 해서 이제 체험 프로그램을 아마 이렇게 견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또 준비를 했고 그렇게 이제 군부대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분 부분 또 다음은 이제 뭐 특수전 사령부를 방문해서 그것 또한 또 이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7군단도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예, 그곳을 방문해서 또 아이들이, 이천시 아이들이 그곳을 통해서 교육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천시의 또 다른 먹거리 방위산업의 메카, 예, 네. 메카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예. 새 인사도 좀 해주시죠. 네네네. 그리고, 아무튼 저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우리 이천 시민분들 정말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삶이 이렇게 해가 갈수록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우리 시민분들은 네, 내년에는 정말 좋은 일, 행복한 일, 웃는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이천 시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의원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